선생님은 실천하고 행해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아무리 힘들어서 녹초가 될지라도 이 기다리는 제자들을 외면하고 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. 저기도 청소 안 해놓고 애 먹었어. 하나님의 동산입니다. 이건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전부 받아버리고 그냥 시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. 3일 동안 청소 안 했으면 거기서 물 묻으면 썩어서 안 돼요. 바닷물이 썩어서. 썩었어요. 물이 썩었어요. 모래 쪽에 모래 막 파냈다니까 3일 동안. 저 썩은 옷 좀 보세요. 물이 썩었어요. 물이 썩어. 하나님 정원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. 지구촌은 하나님의 정원이고 하나님 만든 것이니까 청소한 거예요. 깨끗하게.